오늘 전문가들은 일부 상승 전망하고 있고 또 일부는 중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원 차장 상승입니다. 하나마이크론에 관심이 높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입니다. LG이노텍, 카카오페이증권 윤정식 부장 중립, 2차전지 관련주,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중립, 신흥 SEC 천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 중립, 포인트모바일과 마크로젠에 관심이 높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에서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차장과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전략을 함께 세워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창원 차장님, 최근에 2차 전지에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수급도 여기에 몰리고 있는 느낌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2차 전지 수급 쏠림 현상은 이제 예측했던 겁니다. 예상을 했던 상황이 이제 실현돼서 저도 이제 기분이 좀 좋은 상태고요. 작년 이제 6월 15일 시장 그 코스피 100포인트 빠지고 코스닥 7% 급락했을 때 바로 다음날 시장 갭상승 나오고 가장 먼저 반등이 나왔던 섹터가 바로 2차 전지고요. 시장이 다 같이 빠졌을 때는 그 실적 성장성이 명확한 종목과 섹터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거기에 따른 그 구조적인 성장주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5월달에도 6월달 상승자 말씀드리고 최근 조정에도 2차 전지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제가 기다리던 그 때가 지금 왔다가 생각이 들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수익을 좀 누리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오늘 장에서 소재 종목들을 더 따라가는 거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좀 봅니다. 일단 2차 전지 특히 뭐 에코프로 지금부터 다 가겠지만은 지금 가격대에서 추격으로 매수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고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장비 쪽에서는 좀 기회가 아직은 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장비 종목에 유일하게 말씀드린 게 TNT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냐는 보고 있고요. 또 그 연준 파월 의장이 어쨌든 그 인플레는 일시적이고 그 고용 지표가 그 개선되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통화 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연준을 믿으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연준에 반하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연준에 맞설려 하지 마시고요. 연준이 이렇게 하면은 그렇다고 받아들이시는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좀 보고 있고 너무 시장을 그 하방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시장을 하방으로 보는 뭐 마이크 보이라 이런 사람들도 언제 시장이 고점이 돼서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이 상승장에 대해서 지금 최대 누려야 되고요. 금리가 인상식이 갔을 때는 정말 힘든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에서 끝까지 투기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앞으로가 힘들 수 있다 해서 저는 계속 상방을 말씀드리겠고 좀 더 그 팁을 드리자면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 이터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린 다음에 거기서 일부 물량들이 다음 성장주로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어제 움직임이 났다는 게 뭐 LX 실리콘이라든가 그 LOT백큐미라든가 하나마이크론 등 이런 그 반도체 쪽에서 이제 후공정 쪽이 먼저 움직이고 시스템 반도체 쪽이 먼저 지금 저가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차전지 다음 쪽에서는 다음 성장 쪽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선별을 하고 미리 좀 선취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그 반도체 장비 좀 한번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는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반도체 이제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 내려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태성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전해주십시오.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 이제 똑같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시장이 여기서 밀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또 종목을 안 사자니 계속해서 종목들의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우선은 뭐 업종과 섹터를 분리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가의 위치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2차전지 관련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움직인 쪽은 뭐 LNF라든지 천보, 에코프로비엠 이쪽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포스머신 소재 혹은 포스모화 이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밀리게 됐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저는 순환매를 생각해서 같은 섹터에 있지만 아직 주가의 상승이 반영이 안 된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다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는 이제 동일한 생각입니다. 2차 전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본다면 역시나 뭐 자동차라든지 전기전자, 성장주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시점에서 코덱스 ETF, 인버스 ETF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최근 들어서 좀 자주 받는 편인데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수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 하락폭보다는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인버스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시장에서 인버스는 저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낙폭도 그렇게 또 크지 않고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뭐 급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계단식으로 조금 짧게 짧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구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해지 방법으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보험이라든지 금융 뭐 이쪽을 뭐 전체 계좌에서 약 10% 정도를 비중 포트폴리오를 담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하락장이 아니면 인버스로 수익내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가끔씩 나오는 하락으로 인버스 투자로 수익내는 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적절한 조언 잘 들었습니다. 이창원 차장께서는 2차 전지 내의 소재주는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입니까?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동사는 그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및 테스트 전문 업체인데 어제 움직임이 후공정 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이 먼저 움직이고 오삭스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동사가 그 SK 하이닉스 쪽에 일정 규모의 딜의 후공정 위탁 계약 소지설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가가 좀 탄탄한 모습이고요. 동사는 이제 그 테스팅이라든가 그 패키징 모듈 쪽을 담당할 거로 전망을 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보면 메모리 쪽에서 비메모리 쪽으로도 사업이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고 비메모리 쪽의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 그 투자를 많이 늘리기 때문에 동사가 또 수혜가 되고 또 그 동사가 매출액이 올해 예상이 한 6,800억, 내년에 8,000억, 내후년도에 8,900억대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SK 하이닉스 수주가 성공을 하게 되면요 연간 매출이 1조 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6,800억 정도를 매출로 예상하는 기업이 1조 이상의 매출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주가 지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 한번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는 좋겠고요.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갭으로 뜨니까 갭 상승에 쫓아가지 마시고 시가 좀 밀렸을 때 좀 담아보는 전략, 분할로 좀 담아보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증권사 목표가들이 대부분 이제 그걸 반영하지 않아서 17,000원 정도 상당히 되는데 일단 뚫게 되면은 가보지 않는 길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16,000원 정도 선 매수선을 잡고 20,000원 정도까지 타겟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관련해서 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김태성 팀장은 오늘 어떤 종목에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하반기에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상반기에는 삼성이라든지 애플사에서 내놓은 제품에 대한 흥행도라든지 관심도가 다른 종목분들이 너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기조효과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애플의 제품이 잘 팔리면 우리나라 관련주로서도 당연히 LG 이노텍이 가장 먼저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LG 이노텍 현재 구간 굉장히 높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손절 라인 20만 원만 좀 잘 지켜주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충분히 공략 가능할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